Times. 이번에는 1964 리이슈입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 눈에 익숙한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짐 제임스 올빼미 모델로 네. 아주 충격적인 네, 또 퀄리티를 느껴봤었는데 지금까지의 335와 좀 차별화되는 느낌의 그런 매력에 저희가 빠졌다면 이번에는 또 오리지널리티 네,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그렇죠? 강조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64를 저희가 64 ES335 리이슈 모델 이거를 작년에 했었어요. 9월에 예, 예. 시리얼 넘버 110243 모델이었고 가격은 6,93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82만원이 됐어요. 진짜? 굉장하죠. 네. 10% 이상이 올랐네요. 이 물가가 맞네. 정말 과해, 과해. 정신없이 오르네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때는 82.33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35141617, 은총 씨는 36131818, 저는 35121617 이렇게 드렸었고요. 선생님이 좌총 우삼, 네. 왼쪽에 은총이, 오른쪽에 335. 미쳤다 이렇게 주셨고 은총 씨는 335 커스텀 중에 64가 최고라고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드라이에이징 딱 봐도 약간 좀 그 그죠? 드라이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말랐죠, 애가. 그렇죠. 그 말라서 감칠맛이 증폭된 느낌. 자, 오늘의 육사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782만 원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네네. 예. 네. Made in USA. 전장 105.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1에 4.8. 조감하면 4.8 정도 보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8mm로 두툼합니다. 네. 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매폼에 그리고 센터 블럭에 솔리드 메이플 들어가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에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넥에 5cm 64 미디엄 C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키예요. 너트는 나일론에 42.8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일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존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래퍼요? 래퍼요? 쉬지도 않고 말하고 있어. 래퍼요? 이게 너무 웃기네. 기계요? 기계요 뭐요? 머신이요, 머신. 이러니까 내가 좋아했지. 엄청 드라이하다. 확실히 그 꿈결 같은 촉촉한 사운드 하나도 없고 그냥 현실로 돌아왔어. 굴러간다 소리. 아, 좋다. 야, 마샬이고요. 우와. 아우. 드라이에이징. 아니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니브풀이 걸린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딱 EQ 컴프 정말 기분 좋게 걸어놓고 우리가 이 소리를 만들려고 EQ 컴프 쓰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간계는 싹 뺀 소리. 네. 아, 기가 막혀. 좋아요.
이게 야. 늘 느끼는 건데 뭐 사실 팬더랑 깁슨 이 조합도 제가 진짜 좋아하고 뭐 이렇게 따뜻하니까. 근데 이게 깁슨은 좀 마샬이랑 만났을 때 그 좀 더 그 진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뭐 찐득해지고. 예, 네, 찐득해져 쫀득해져 그 네. 하여튼 좋네요. 좋습니다. 네. 네, 뭐 할라 했지? 뭐든 해보세요. 뭐 다음에 하시든. 다음에 할까요? 무슨 대화야? 어, 다음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해요. 아, 좋다. 공격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와. 정말 잘 레코딩된 앨범 사운드. 좋습니다. 완전 좋아. 와, 마샬린. 자. 아름답네요. 마샬린 선생님, 도와 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영광이네. 이거 쳐 보는 게. 우선에 늘 치시면서. 네, 정말 좋네요. 완전 좋아. 가격 말고는 네. 가격이 780이라고 그렇지. 네, 네, 정말. 아, 가격이 쉽지 않다. 네, 그렇죠. 네, 조시 일단 뭐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결정. 네, 뭐 좋은 거는 여전히 좋은데 가격이 10% 이상이 올랐다라는 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세게 올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때도 사실 가성비가 저는 12점을 드렸었고 네네. 선생님이 그나마 높게 주셔갖고 14점을 주신 거였거든요. 12, 13, 14였는데 거기서 이제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없는 상황이라. 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가성비라는 거를 논할 수 있는 가격을 이미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조금 그래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아시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알겠습니다. 은총 씨는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전부 너였다. 전부 너였다. 저는 결국 3-4문은 육사가 제일 좋나 봐요. 아 그러네요. 결국에는 육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스터링이 끝난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끝 마끝사 마끝.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79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에서 좀 많이 까였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은총 씨 같은 경우에 2점씩 내려갔고요. 네. 14에서 12. 은총씨는 13에서 11이 됐고 저는 12에서 11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10% 안 짝이면 한 1점 정도씩 떨어지는 걸로 그칠 수 있었는데 1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가격대에서는 부담이 좀 많이 셀 수밖에 없죠. 사운드는 그때랑 똑같아요. 사운드 네. 점수는 가성비나 뭐 디자인 점수도 그때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지금 다른 부분 때문에 이 가성비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82에서 80점으로 평균이 한 2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가성비... 이 기타를 실제로 보면은 이 칠해진 것부터 해서 이 빛에 반사됐을 때 이게 딱 말라서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지고 뭐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칭찬할 것 투성인데 네. 맞아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딱 이렇게 안 되는 가격이 맞아요. 뭐 사실 그전 것도 뭐 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점점 진짜 이게 이러다가 다음번에 나오면 야 저번에 그게 선녀였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다음번에 또 나왔는데 850이요 막 900이요 막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야 그때 그걸 살 걸 그랬다. 야 그때 그거라도 살 걸 그랬다. 야 그때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같다. 깁스는 오늘이 제일 쌉니다 여러분. 그건 총평을 맞다. 주시는 거예요, 총평. 맞아요. 네, 깁스는 오늘 제일 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더 붙이자면 뭐 예전 같으면 사실은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2006, 2007, 2008 요때 뭐 9 뭐 요때 같은 경우는 딱히 좀 추천을 자신 있게 못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바지 사장님 바뀌고 나셔가지고 워낙 잘 만드니까 지금 나오는 깁슨들은 이 정도로 투자하셔도 돈은 아깝지 않으나 이건 좀 비싸다. 아깝지 않으나 아깝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렇습니다. 기타는 뭐,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타 네, 육사 같이 보셨고요. 깁슨은 오늘이 제일 싸다 명언과 함께 은총씨가 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사서 녹음으로 뽑으려면 녹음을 도대체 몇 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시고 그래도 사고 싶다 하면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큐타임스